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필입니다. 오늘은 저번 엘리아스 편에 이어서 오늘은 용경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번에 끝냈던 산악지대에서 오른쪽으로 가보면 용경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해볼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렸던 호랑사 그런 것도 이제 만나볼 수 있겠죠.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이제 용경에 왔습니다. 최근 라붐 업데이트로 인해서 용경의 모습이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용경이 아닐 겁니다. 그 뒷배경도 그렇고 마을의 모습도 그렇고 좀 간단하게 변했거든요. 좀 보시면은 뭐 NPC들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제 호랑사 관문 같은 것도 있고 뭐 장진 같은 것도 있고 뭐 다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뭐 문제는 여러분이 아시던 그 맵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이질감 같은 게 느껴질라나? 제 생각엔 좀 익숙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맵이 원래는 더 크고 이게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린 것 같은데 좀 아쉽다. 나는 아 이런 거를 이게 라붐 업데이트라고 하지만, 이런 빅뱅 업데이트 같은 걸 하지만 굳이 이런 맵까지 변경을 했어야 됐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맵만 줄이고 그냥 기존 거를 그냥 좀 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그 변화만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새로 만든 것도 좀 인력도 많이 들잖아. 그냥 맵 하나만큼 그냥 그대로 뒀으면 나왔을 것 같은데, 그 마을만큼은. 좀 이런 게 좀 많이 아쉬워요. 일단 필드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그 호랑사 관문 보도록 합시다. 호랑사, 이제 예전에 경험치 던전으로 많이 돌았던 곳이죠. 이제 호랑사 1이랑 2, 이제 레벨 때마다 좀 달라지는 곳이 있다고 들었긴 했는데, 뭐 아무튼 뭐 제가 호랑사 최근에 영상도 찍어봤지만 여기서 이제 민스트럴, 뭐 파프스타 전에 이제 전직이었던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파티 사용도 했었고 좀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제 여기 장준 사범도 있고요. 뭐 여기 호랑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은 179레벨에서 184레벨에 이제 인던이 됐습니다. 이제 호랑사로 들어왔어요. 이제 견신소년, 그리고 뭐 맵을 가면 갈수록 이제 몬스터들이 이제 바뀌게 될 텐데, 일단 첫 관문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호랑사 1은 견신소년이네요. 뭐 보시면은 뭐 호랑사, 뭐 사찰이죠 이게. 사찰이라는 뭐 이제 설정만큼 이제 1, 2, 3초로 되어 있고, 뭐 나름 뭐 중국풍 배경으로 되어 있네요. 뭐 괜찮은 것 같고. 이제 견신 소엽이랑 이제 견신 소년이 있네. 소엽이 이제 더 강한 거겠죠? 여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전에 사냥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호랑사 1보다는 3을 많이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를 보고 3으로 또 한번 가서 사냥터가 이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호랑사 2번입니다. 묘신소녀가 있고요. 견신소년 다음에 이제 묘신소녀네. 묘신소협도 있나 이제? 묘신소년은 이제 우산 같은 걸 들고 다니네요. 아 묘신낭랑이 있구나, 낭랑. 얘는 소협이 아니라 이제 낭랑이네요. 이제 여성스러운 좀 닉네임을 가지고 있네. 이제 묘신소녀랑 이제 묘신낭랑 있고, 쌍절곤 같은 걸 들고 다니네요. 여기도 뭐 1, 2,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제일 많이 사냥을 했다던 그 호랑권 사두가 나오는 이 호랑사 용호관인데요. 야 근데 이게 맵이 제일 넓기는 하다. 여기 잘만하면은 이게 자리 잡아가지고 한 6명까지도 사냥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게 격수 6명, 파푼스타, 이제 민스트럴 1명 그렇게 버프 주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하면 뭐 8명까지도 사냥할 수도 있겠네. 뭐 얼마나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서. 진짜 이 정도 맵 크기면은 풀파티로 해도 상관없겠네요. 호랑권 사부가 이제 스턴 같은 걸 시키는 앤데, 이제 예전에도 이제 얘가 좀 많은 유저분들의 고생을 시켰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레벨이 높아서 지금 걸리진 않지만요. 다음 맵으로 한번 가보죠. 카라멜 팝콘 조언님 어서오세요. 이제 보스 맵입니다. 호신 레이레이. 이 녀석 제가 전에 말했지만 이 호신 레이레이 좀 이제 살짝 좀 섹시한 몬스터죠. 그리고 이 레이레이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지금도 예전에 그 추억의 보스몹이기도 했지만 좀 예쁘잖아. 예뻐가지고 얘를 좀 좋아하는 애들이 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저도 좀 호감이 갑니다. 좀 많이 예뻐요. 예쁘고 그리고 NPC로도 나오고 패서도 나오다 보니까 좀 귀엽기도 하고요. 좀 마음에 드는 보스몬스터 중 하나입니다.
일단 뭐 원킬이 접어버렸고, 호랑사는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이제 필드 또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붉은 수수밭에 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블랙비틀이 있는데, 저 여기서 퀘스트 좀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삽을 파면은 좀 뭐가 나왔던 것 같은데, 퀘스트 때문에 여기서 그 뭐더라? 어떤 몬스터가 나왔어요. 봐봐요, 데미지 뜨잖아. 방금 데미지 떴죠? 여기서 무슨 몬스터 나왔거든요? 이제 삽을 파면은 몬스터가 나왔어. 이런 퀘스트도 있었고요. 여기 뭐 보시면은 이제 끌려나온 디그다그? 뭐 이런 애도 나오죠. 그리고 막 붉은 귀신 같은 애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퀘스트 같은 거 깨고 그랬거든요. 좀 그런 추억이 있네요. 이제 다음 맵으로 가봅시다. 또 보면은 펌프킨. 여기 이제 성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 탑을 올라가면은 이 펌프킨 같은 거를 얘 잡을 수 있었거든요. 얘도 이제 퀘스트로 좀 잡아야 되는 애 중 하나였는데, 아 맞아, 여기 종 리건이 있네. 종 리건 얘 시나리오에도 나오는 애 아닙니까? 좀 시나리오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꼬여 있어가지고 나는 갑자기 얘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아르카디에서 이제 샹그리라 같은 것도 가보면은 종 리건이 또 나올 겁니다. 얘가 아마 신선일 거예요, 신선. 아무튼 이 녀석의 퀘스트 같은 거 받고 막 뭐 잡기도 했었어요. 이런 펌프킨 같은 애나 뭐 그런 애들이나. 이제 붉은 수수밭 심야로 또 가보면 되겠네요. 붉은 수수밭은 또 끝이네, 2에서. 이제 붉은 수수밭 심야. 여기는 이제 가면은 용재성이나 이제 워라원 같은 데를 갈 수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지엔디아가 있네요. 지엔디아. 이제 용재성 스토리에서 많이 나오는 애인데, 얘도 아마 좀 뭔가 시나리오에 연관이 있을걸요? 그리고 좀 많이 진짜 용재성 스토리에서 진짜 단골로 나오는 애라서, 아 이제 좀 살짝 지겹긴 하다, 이 NPC도. 최근에도 이제 만나는 NPC이기 때문에 살짝 그래요. 좀 추억이라기보다는 그냥 또 만난 느낌? 옆으로 가보면 붉은 수수밭 심야 2네요. 이제 용경군 용병 그리고 관병 같은 애들이 있고요. 옆에 뭐 성벽 같은 거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고, 다음에 붉은 수수밭 심야 3. 뭐 여기도 뭐 관병 뭐 병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기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레전드 퀘스트를 깨러 좀 많이 오다 보니까 굳이 막 익숙한 장소라서 좀 추억의 장소까지는 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라티에를 보시는 분들은 여기도 좀 추억의 장소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야수병 그리고 정예 건병 같은 것도 있고 군병도 있고요. 심야 5로 가보면 뭐 정예 애들이 또 계속 있네요. 이제 솔직히 말해서 붉은 수수밭은 좀 이제 맵도 단조롭고 그리고 몬스터들도 단조로워서 그렇게까지 이제 개성이 없어요. 그래도 뭐 얼마나 여기서 좀 예전에 노가다를 하셨을진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진짜 오랫동안 사냥하셨던 분들도 있겠죠, 예전에. 이제 다음 맵은요, 용재성 1입니다. 용재성 1 한번 가볼게요. 이제 용재성 1로 왔습니다. 아까 호랑사에서 봤던 레이레이가 있네요. 용재성 레이레이가 있고, 이번에는 또 NPC로 등장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죠, NPC로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 여기에 있는 게 그 레이레이고요. 이제 얘도 이제 퀘스트를 주기도 합니다. 워라원 퀘스트 같은 거 아마 줬던 것 같은데, 워라원이 또 인던이죠. 용재성 1번에는 뭐 용경군 무장, 그리고 뒤에 보면은 뭐 이제 용재성이라고 해서 좀 중국풍의 그런 건물들이 많고요. 두 번째는 또 용경군 창병 같은 것도 있고, 좀 배경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좀 옛날에 그 악명이 높았던 도련변이, 그 귀신무사.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케이드 레이드라고 했었거든요, 이 몬스터가. 그래가지고 이게 좀 악명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도 좀 이제 추억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도련변이가 좀 많이 말이 많았대요, 그 컨텐츠 때문에. 그래가지고 좀 이게 그렇게까지 좋은 컨텐츠는 아니었겠지만, 뭐 지금은 뭐 1위 퀘스트 초인 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얘를 잡고 얻은 아이템으로 뭐 포인트를 얻고 좀 그런 몬스터로 좀 전락을 했습니다. 뭐 돌연변이 액세서리 같은 거 얻기도 하지만요, 요즘도. 뭐 아무튼 여기서 넘어가고, 이제 용재성 4번. 여기 용재성 GND가 있고요. NPC 있죠, 아까 GND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정의 건병, 아 창병, 그리고 정의 문관이 있는데, 용경 문관. 여기 보면은 또 인던이 있네요. 용왕전. 용왕전이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최근에도 이제 라붐 전에는 재화 던전으로 엘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용왕전 그냥 퀘스트용 이제 인던으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는 좀 사람들의 발길이 좀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뭐 하시는 분들은 하시겠지만요, 이 용왕전 인던 퀘스트는요. 캐릭터 레벨 올릴 때에는 이 용왕전 퀘스트도 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대로 조금은 쓰이는 인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말은 됐고요, 바로 용왕전 또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왕전에 들어왔고요. 용왕전 같은 경우는 좀 그래도 레벨이 맞을 때 들어가면은 좀 많이 어려운 인던이에요. 8인 인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고요. 옛날에도 좀 많이 어려웠지 않았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옛날에도 좀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라붐 전에도 제가 진짜 어렵게 깼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낮아진 게 아니라면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전에 하셨어도. 그렇기 때문에 야 진짜 좀 악명이 높았을 것 같습니다. 이 인더는 이렇게 뭐 몬스터들 잡으면서 가보면 그럼 뭐 여러 방도 있고 초반에는 근데 진짜 용왕전이 이게 뭐하는 인더인가 좀 쉽긴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야 뭔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좀 방도 많아. 그리고 몬스터들도 많아. 그래가지고 이게 이 인던을 최종 인던으로 처음 도셨을 분들은 진짜 어땠을까. 이렇게 이제 몬스터들이 많은데 이걸 감당하기에는 진짜 엄청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도 이 정도 몬스터들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좀 무섭잖아요. 제가 초보 때는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와 자 그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좀 어떤 좀 많이 긴장하면서 돌지 않으셨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렇게 몬스터들 잡으면서 나아가다 보면은 또 강시맵이 나옵니다. 강시맵. 강시맵 좀 보여드릴게요. 강시맵에 왔습니다. 강시맵. 저는 여기 처음 왔을 때 이 강시가요 점프력을 올려주는지 몰랐어요. 강시를 잡으면 이렇게 점프력을 올려줘서 그 다음 공간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용왕전의 기믹이었는데 진짜 처음에는 초보 때는 이런 거 몰라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높아진 점프력으로 이렇게 구름 위에 이 포탈을 탔었는데 야 진짜 나는 이거 처음 깼을 때 왜 이딴 곳에서 포탈이 생긴지 진짜 몰랐어요. 너무 짜증났어 진짜. 자 이게 옛날에는 이게 신박했긴 했겠지만 근데 솔직히 최근에 와서는 이게 유비들이 이거를 보고서 좀 와 대박이다 이런 기믹이 있었어?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라테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런 기믹 때문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역 탐방을 할 때도 이렇게 좋은 소리는 좀 못해드리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제 기믹이 예전에는 좀 좋은 평가를 받았을지 몰라도 아 진짜 초보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힘듭니다. 뭐 그래도 지금 지역 탐방할 때는 이런 기믹이 여러분들께 이제 좀 좋은 추억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용왕전 7입니다. 문간들이 있고요. 좀 불타는 곳이 좀 많이 보이네요. 여기는 좀 많이 낡았고 점점 황궁으로 좀 가는 길이 많은 것 같은데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나아가 보죠. 이렇게 이제 나아가다 보면은 흥룡 문간 같은 것도 나옵니다. 흥룡 문간이 은근히 강하던데요. 제가 좀 잡아봤을 때 얘들 좀 예전에도 많이 강했을 것 같아요. 은근히 좀 스펙이 세더라고. 그리고 특히나 여기 나오는 이 지배당한 영환술사 겁나 강합니다. 피가 너무 많아. 이게 뭐 제가 지금 한 방에 죽이고 있지만 진짜 얼마나 강했는데요. 진짜 레벨 맞춰서 이제 깨려고 하면은 저런 애들이 진짜 너무나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옛날에 진짜 얼마나 어렸을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생각을 해요. 이게 최종 인던이었을 때가 진짜 많아가지고 이런 8인 던전은 진짜 고인물분들의 좀 존경심이 좀 일어납니다. 항상 이렇게 좀 이런 좀 8인 던전을 돌다 보면은 좀 그런 거 느껴요. 힘들 때. 이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제 슬슬 중간 보스가 나오게 되겠죠. 중간 보스 기. 이 녀석 아주 대단한 놈이죠. 체력을 한번 풀로 또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너무 세가지고 회복을 못했네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체력을 한번 깎다 보면은 패턴이 풀로 채워지는 그런 패턴이 있었거든요. 기이가. 그래가지고 좀 예전에 많이 엄청나게 짜증나는 보스였을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이제 중간 보스니까 난이도가 좀 심했죠. 이제 그 다음에 탐.
이 녀석 같은 경우도 지금은 쉽게 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많이 강력한 그리고 화려한 좀 공격을 내뿜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옛날에 그 추억 보정을 해보자면 많이 강력한 그 보스였다. 최종 보스급은 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는 아이템도 다이너스티 아이템들이었고요. 네, 용왕전은 다 돌아봤고요. 이제 용재성 좀 더 돌아본 뒤에 워라운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용재성 5로 왔습니다. 용왕전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필드에 이제 용재성 5가 있었는데 이 시녀가 있네요. 시녀들을 이제 배치를 해놨고요. 이쪽에 뭐 여기는 라붐 업데이트 이후로도 바뀌지 않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좀 맵 자체가 다들 좀 작아서 그런지 그렇게 바꿀 필요는 못 느끼신 것 같고 여기 보면 또 워라온이 있네요. 워라온 인던인데 용재성에 이제 인던이 두 개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워라온입니다. 그 워라온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워라온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어택 던전이라고 해서 시간 안에 깨야 되는 그런 인던인데요. 10분 안에 깨야 되고 강시들을 잡다 보면은 포탈이 열립니다. 그거를 이제 1번, 2번 계속 번갈아 타다 보면은 보스방까지 가는 길목이 열리는데 이제 그 기믹을 모르는 분들이라면 진짜 힘들었을 겁니다. 계속 해도 길이 반복이 되니까 좀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저 처음 왔을 때 이 길을 잘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거든요. 근데 1번, 2번만 타다 보면은 결국은 열립니다. 잘못 탔더라도. 그래가지고 좀 그걸 안 순간 인던이 좀 많이 쉬워지더라고요. 좀 전에 1번 탔기 때문에 2번, 1번, 그 다음에 2번 또 이제 포탈 없는 곳으로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계속 타다 보면은 중간 보스, 아 이제 보스방으로 열리는 그런 방을 탈 수가 있다. 그렇단 얘기입니다. 어 나왔다. 이제 계속 포탈을 타다 보면 이런 맵으로 좀 이제 이동을 하고요. 여기 보면 좀 강시들 다음에 좀 상급 몬스터들이 나오죠. 무장 같은 것도 있고 영환술사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애들을 잡다 보면은 보스방이 열립니다. 보스방 열렸죠. 보스방 워라원주가 나오고요. 워라원주 이제 탐보단 약하지만 용재성 보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잡으면은 뭐 워라원에 이제 여러가지 속성석을 줍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건 별로 쓸데가 없어요. 아마 이게 저게 필요한게 아마 배지를 만들 때 좀 쓸 것 같은데 뭐 저는 배지가 별로 필요 없으니까 뭐 이제 다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재성의 모든 인던들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용재성 다음에 어디로 가냐, 아까 수수밭에서 아르카디아가 이제 포탈이 있었거든요. 아르카디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용재성에 이어서 아르카디아. 솔직히 용재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아르카디아를 더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흰꼬리 구미호 그리고 흑호 이제 이런 몬스터들 그리고 백호도 있네요. 아 진짜 저는 여기서 아마 장진이 퀘스트를 줬을 거예요. 장진이 퀘스트를 많이 줬는데 아 진짜 나는 처음에 라테일 할 때 이런 퀘스트 요즘에는 퀘스트 잘 안 깨잖아요. 이런 초반 지역들은 근데 이런 퀘스트 깨겠다고 막 엄청나게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구해오는 것도 꽤 많아. 뺑뺑이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꽤 아쉬웠고요. 아 근데 또 있다. 여기 밑에 이거 여기 제가 지금 마우스 보이는 건 여기 있죠. 이쪽에 필드가 하나 더 있었어요. 이 라붐 때문에 사라졌나? 아니 여기 필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리고 백호랑 이제 구미호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구미호랑 이제 백호가 여기로 나왔구나. 뭐 아무튼 여기에 필드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네요. 좀 이게 축소가 됐네. 아르카디아 2번 여기 제천 대성하고 이제 프로그 같은 것도 나오죠. 애들이 여기 좀 이제 많이 있고 이게 맵이 그래도 여기는 안 줄였다. 여기는 솔직히 줄일 법 하거든요. 여기가 너무 이제 맵이 커가지고 줄일 법 한데 줄이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 장진이 있을 겁니다. 장진 여기 올라가다 보면은 장진이 있어. 퀘스트를 주거든요. 여기서 여기 있네. 여기서 이제 장진이 퀘스트를 줬거든요. 예, 보시면은 또 여기 퀘스트 주죠. 봐봐 이 아기 코끼리 모자. 이 아기 코끼리 모자 끼고 다녔잖아요 옛날에. 이거 여기서 줘가지고 나 이거 끼고 다녔거든. 야 이것도 추억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여기서 뭐 이벤트 이제 소비 인벤토리 이런 것도 주고요. 뭐 어차피 샹그리라도 들어갈 거니까 저는 이거 좀 퀘스트 좀 받아줄게요. 뭐 아무튼 여기 제천대성 좀 봤고요. 장진도 봤고 아르카디아 3 가봅시다. 아르카디아 3번 여기는 이제 마우스 피치가 있고 프리바링이 있네요. 흑호도 있고요. 이제 얘들이 이제
좀 강했던 것 같은데, 내가 옛날에 잡았을 때는. 지금 와서는 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애들이지만 예전에 잡았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잡기가. 그렇기 때문에 야, 자 지금 오니까 좀 이렇게 약했던 애들인가 싶어요. 근데 뭐 솔직히 이게 맵이 좀 속도가 돼서 그런지 좀 맵이 좀 작아진 느낌입니다. 제가 좀 컨트롤이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 그리고 여기 샹그리라. 와 샹그리라 입구가 이렇게 작아졌네. 샹그리라가요 옛날에 이제 사룡의 둥지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샹그리라라는 이런 인던이요 입구가 진짜 컸습니다. 진짜 샹그리라 인던 그 입구가 엄청 컸어요. 여기에 지금 보시는 것보다 한 두 배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테일의 인던 크기 그 입구 크기를 진짜 많이 줄인 거예요. 그게 좀 아쉽다. 샹그리라 또 보니까 이게 초반 인던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 좀 줄였던 것 같고 뭐 초반 인던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초반 인던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나오는 인던 크기도 좀 작긴 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그 컸던 그 인던 입구도 다 이렇게 됐고요. 아무튼 좀 들어가 볼게요. 샹그리라가 그 부금이 진짜 가시거든요. 뭐 로딩창 기다리면서 들어가 봅시다. 아 샹그리라 아마 보스전 부금도 좋을걸요? 와 아니구나 보스전 부금보다 이게 더 좋아. 와 너무 좋아. 이게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이 부금이 이게 지금 전조고 하이라이트가 진짜 좋아. 이거 진짜 계속 들어봐야 돼. 슬슬 나옵니다 하이라이트. 다음에 아 이거지 샹그리라 하면은 어딥니까 이 부금이 나와야 돼요. 이 부금이 나와야 되고 이제 신선들이 사는 이런 좀 보스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부금과 함께라면 옛날에 좀 솔직히 저는 우렁각시다 이런 애들 찾기 진짜 힘들었지만 그래도 좀 힐링이 됐습니다. 저 옛날에 여기 블로그 포스팅까지 했었어요. 너무 이제 이 인던이 좋다 보니까 여기를 좀 블로그 포스팅까지 했었는데 와 진짜 지금 다시 와도 좀 소름이 돋네 은근히. 아 진짜 이런 인도 너무 좋아요. 진짜 라테일의 정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진짜 초반 라테일의 그 클래식 라테일의 이제 제일 가는 이제 인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가 여러분들의 추억도 여기에 좀 많이 담겨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몬스터는 솔직히 좀 강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충분히 돌만한 가치가 있던 던전이었습니다. 인던이었습니다. 대천대성도 보이네요. 프로그 왕자도 있고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현무 샹그리라 보스방에 왔고요. 이 부금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꽤 자주 들리는 부금이긴 한데 이 부금 꽤 그래도 정겹지 않나요? 이 부금 들으면서 옛날에 보스 많이 잡았거든. 이거 해룡왕에서도 나오지 않나 이 부금? 제가 알기론 그렇거든요.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부금 진짜 많이 들었어요. 보스 잡을 때 이 현무가 지금은 이렇게 제가 지금 이거 다 피하잖아요. 이게 진짜 위협적이야. 이 불에서 피하는 거랑 이 점프하는 거랑 이게 얼마나 피하기 힘들었는데 그리고 데미지도 겁나 셌어. 얘가요 진짜 한 대 맞으면 진짜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의 빈사까지 갔을걸? 너무 진짜 빡셌어요 얘가. 그리고 그때는 스킬도 장거리가 아마 많이 없었을 거야. 근거리가 대부분 아니었나? 그래가지고 좀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아무튼 뭐 설명은 됐고요. 잡아봅시다. 이제 깼고요. 솔직히 아주 쉽게 잡죠? 쉽게 잡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그 보스가 그래도 뭐 오래전에 보스다 보니까 이렇게 쉽게 잡히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끝나는 호숫가 여기서부터 이제 아오이치의 좀 느낌을 일본풍 느낌을 좀 많이 풍기는 이제 필드거든요. 이제 여기 좀 특이점이 있는데 이런 전봇대 같은 거 나무 전봇대를 사다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 진짜 근데 이 분위기가 있죠. 여기 부금 진짜 좋아요. 일본풍이라 그런지 여기 가파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사냥개 같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 부금 솔직히 여러분들 좀 많이 정겹지 않나요? 진정되고 ASMR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진짜 옛날 라테일에 어떻게 이런 좋은 분위기랑 부금을 좀 생각해낸 거 생각해낸 건지 좀 모르겠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여기 좀 사냥하면서 좀 라테의 좀 분위기를 좀 물씬 느낀 것 같아. 어, 맞아. 차분해져. 진짜 좀 진정이 돼. 아, 맞아. 그리고 여기에 린밍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내가 알기로 얘가 초보자 스타킹을 줄 거야. 퀘스트로 이제 초보자 스타킹을 제가 알기로 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없네요. 내가 이미 받아놨나? 근데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한테 아마 초보자 스타킹을 줄 겁니다. 아, 초보자 스타킹은 방금 장진입니까? 아, 제가 좀 착각을 했네요. 뭐 아무튼 이제 린밍도 있고 벚나무 사령도 있네요. 일본풍이죠. 전부 다 이제 일본풍 몬스터들이 나오고, 주변에 이제 배경 봐요 여러분. 배경 뒤에 이제 호수 그리고 벚나무가 이제 만개하고 있잖아. 이제 곧 가을이 돼가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은 좀 벚꽃이 만개하는 그런 좀 차분하고도 좀 이제 진정이 되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벚꽃도 함께 하라면 이제 봄 같은 그런 좀 뭐라 해야 되냐, 좀 진정되는 그런 분위기가 진짜 많이 느끼게 돼 있어요. 진짜 여기 오면은 화면으로 보실 땐 좀 모르겠는데, 이제 직접 와보면 진짜 다를 거예요. 만약이라도 이제 지역 탐방 보시고 이제 진짜 라테일의 이 맵을 또 보고 싶다, 진짜 자신의 눈으로 또 이제 직접 느껴보고 싶다 하면은 라테일 한번 깔아보세요. 라테일 한번 깔아보고 레벨업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가봐. 아, 레벨업 좀 해야겠다, 안 죽으려면. 그래도 금방 올리니까 한번 가보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을 거야. 이제 벚나무 숲과 3번입니다. 여기는 무사 코볼트가 있네요. 좀 코볼트는 잠시 좀 깨는데? 일본풍에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 하얀 벚꽃, 아, 벚나무 사령이 또 있네요. 아까는 그냥 사령이었고, 여기는 이제 하얀 사령이고, 하얀 사령이 좀 더 강력한 애 같은데, 옛날에 여기서 사냥을 하셨던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여기가 이제 일반 사냥터로 페이드 사냥을 좀 하셨을 거라면 이제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면서 아마 인던이 없을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분들이 얼마나 여기서 사냥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사냥을 하셨든 안 하셨든 이 분위기가 좋아서 좀 이 맵을 사랑하셨던 분들도 또 있으실 거거든요. 이제 좋아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이런 탐방도 하면서 좀 영업을 좀 하기도 하고 좀, 그러니까 저도 좀 보람이 있네요. 야, 벚나무 숲과 4번 여기 기억나시는 분들 많지 않나? 내가 이거 여기 시나리오였던 것 같은데, 시나리오 아니면은 뭐 다른 용도가 있었어 내가 알기로. 여기가 진짜 사람들 잠수타기 좋겠다. 이 아오이치 전에 벚나무 숲과 4번에서 이제 유저분들이 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오이치로 넘어가는 좀 그런 용도의 좀 그런 맵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쉼터 같은 느낌? 여기서 옛날에는 많은 분들이 잠수를 하고,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포탈에서부터 진짜 저 여기 나무 끝까지 진짜 사람들이 빼곡하게 차있던 때도 있지 않았을까? 옛날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좀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지금 라테일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옛날 유저들이 진짜 서로 그때는 또 어땠습니까? 이제 유저들이 지금 좀 솔직히 이제 좀 유저들이 좀 게임을 즐기는 방식이, 사람들이 좀 만나는 방식도 좀 다르잖아요. 유저들끼리 이런데 와가지고 막 굳이 와가지고 대화 안 하잖아. 대화 안 하고 막 그냥 막 사냥 인던 가고 진짜 빨리 이제 우리도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앉아서 있는 경우가 좀 많이 드물잖아요. 근데 그때는 저희가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어렸다 보니까 수다도 많이 떨고 좀 그랬던 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게임에는 그랬을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곳에서 좀 그런 좀 분위기가 많이 연출이 되지 않았을까 좀 싶어요, 제 생각엔. 그런 여유로운 그런 게임을 즐기던 때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저희는 좀 많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이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2021년 라텔 벚나무 숲과 4번에 오셔가지고 뭐 옛날에 그 즐겼던 그 여유를 좀 한 번쯤은 더 느껴보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이제 용경 그 인근의 필드, 용재성, 수수밭, 벚나무 숲과 뭐 그런 데까지 이제 다 돌아봤는데요, 이제 다음 지역 탐방은 아오이치입니다. 아오이치고요. 이제 아오이치는 좀 일본식의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또 기대가 되실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옛날에 그 보셨던 그 흑월공주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다음 제어 탐방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 용경이었고요. 다음 편 흑월공주가 나오는 그 흑월성 거기도 가보고 아오이치 편으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필이었습니다.